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분하게 경험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었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줄이 내려옵니다. 이 줄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원죄를 말미암아 그 사랑이 끊어져 버리게 되었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그 사랑은 우리가 이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에 끈이 묶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끊을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있는 것이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속편,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잃었다 다시 찾은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잃었다 다시 찾은 그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만들어졌고 또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았던 우리의 시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조 아담은 스스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으므로 창조함을 받은 자 본지에서 타락하였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 빨간색으로 표현해놨는데 스스로 자유로워진다라는 뜻,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이지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가만히 놔두면 죄로 빠지기 쉬운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좀 놀랬던 것은 대전에서 있었던 일인데 술 취한 40대가 자기의 집을 못 찾아 술 취해서 있을 때 오토바이를 타고 이미 또 훔친 오토바이죠. 오토바이를 가지고 그 여인을 지인으로 착각하게끔 하고 태워주겠다 하면서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를 가서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못쓸 짓을 하고 도망갔는데 그 아이의 나이를 봤더니 15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이 11살이죠. 4년 뒤에 15살이 돼요. 15살이 되었는데 어떻게 자기 어머니와 같고 고모와 같은 그런 40대의 그런 방탕함에 대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죄를 지었다.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아, 믿음 안에 교육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작부터가 다른 것이죠.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자라고 이렇게 어른 예배도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과정에 있는 아이들은 절대 그런 식으로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스스로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죄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 자라고 있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은 바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험악한 세상 가운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 앞에 인간의 본질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스스로 자유함을 찾다가 죄를 짓게 되는 한 아들을 보게 됩니다.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요,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유함을 얻고 싶다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니까 나에게 줄 재산을 이미 어차피 나에게 줄 거면 빨리 달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사춘기 때의 모습과 참으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게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점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아이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키워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오늘 스스로 자유함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죄로 가까이 가는 둘째 아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아버지의 마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하여진지라.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태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말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린 인간은 상한 갈대와 같은 인간이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타락하여 쓸모없고 없어져도 되는 상태와 같은 거죠. 오늘도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시작된 죄가 타락으로 이끌게 되고 쓸모없는 인간, 바로 쥐염 열매, 돼지의 먹이도 누구 하나 주지 않는 그런 상태로 된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 때문에 죽임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무지한 우리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비로소 그 인간에게 내가 살아갈 이유를 찾게 하시고 나의 삶을 주님께 모두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듯이 나도 주님께 드리리라 라는
소망을 가지게 하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한 네 가지 정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짧게 리와인드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살펴봤는데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하는 모습을 네 가지로 잘 한번 발견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말하리라 다짐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아직 저 먼 곳에서 오는 그를 아버지가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 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며 발에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모두들 즐거움을 누리더라. 이런 마음이죠. 돌아온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의 모습 첫 번째는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였습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흔히 그 마음을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달려갔다라는 그 행동을 통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동양이나 서양에서 여러분들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갓을 쓰고 이 두루마기를 입은 상태에서는 절대 상전들은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뛰어다니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조금 빠른 걸음으로 종종 걸음으로 재촉할 뿐이지 뛰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얼마나 아들을 측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막론하고 아버지가 경건망동하듯이 뛰어갔다.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린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우리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고비고비마다 구비구비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아들을 보고 달려가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돌아온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가서 두 팔을 벌려서 안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아준다는 것은 가슴 대 가슴으로 마주 대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을 향해서 아들을 보호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해가 지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지 않겠습니까? 저희 인간이 이제 돌아오네. 돈 다 쓰고 나니까 아버지 다시 찾아오네. 또 재산 얻으려고 또 찾아오네. 이런 모든 손가락질을 다 뒤로 하고 아들을 안아줌으로써 괜찮다. 사람들이 무엇이라 얘기하도 해도 나는 너를 다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영아 마우스를 PPT 쪽에 찍어주세요. 움직이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바로 아들을 향해서 다가가서 안아주는 모습에서 시작되는 거죠. 저도 지금 아들을 향해서 다가와서 아들이 잘못 누른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찍어주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들을 사랑하는 보호하는 마음, 목을 안고 입을 맞춤으로 네 모든 잘못은 내가 다 감수하겠다. 사람들이 너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도 다 너를 이해해주고 보호해주겠다라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안아줌으로써 여러분에게 입 맞추고 여러분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사랑이 많이 느껴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해주는 모습 중에 신분의 변화를 공포해주는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라고 했어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사료를 주워 먹던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만 했는데 아버지의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안아주는 그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신분의 변화가 갑작스레 일어났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여전히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정말 꺼질 듯 꺼질 듯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경험하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가락지에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은 여러분들 아시죠?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도 딱 한 명에게만 입혔던 옷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종들은 귀걸이를 통해서 귀를 뚫어서 종의 모습을 확인하고 또한 아들이라는 것은 가락지를 통해서 왕의 인장 반지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 모르드개나 이런 것을 보면은 그 가락지를 채움으로 인해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종들은 신발을 전혀 신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에 묻은 흙도 다 닦아주고 신을 신는 것은 바로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살찐 송아지를 끌여다가 잡으라라고 했어요. 송아지가 너무 중요한 동물입니다. 그 동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또한 이스라엘 근동에서는 송아지를 잡는다, 소를 잡는다 이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다, 또 중요한 이 잔치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에 이제 잃었던 이 아들을 다시 이 공동체에 드린다라는 이런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전히 불안한 인생, 믿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믿음 안에서 절망 가운데 빠지고 믿음에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분의 변화를 바꿔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또한 4년이 흘러갔고 가난한 성도님들, 반대로 얘기하면 안 나가 성도님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가 참으로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또 그것을 그 성도님들을 다 대처하지 못하는 교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과정 가운데
주님께 오기만 하면 코로나가 우리 인생의 4년, 5년을 빼앗아간 것 같지만 변함없이 그 전의 상태로 원래 믿음 있는 상태였잖아. 괜찮아. 다시 한번 시작하면 돼. 언제나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인정해 주시며 또 믿음 안에서 잘 지내보자고 도닥여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비단 코로나와 같이 4, 5년뿐만 아니라 한 주만 돌아보아도 당장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화요일 지내면서 내가 불의한 일들 속에 내 신분이 종의 노예가 된 것 같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전락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주일 만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신분의 변화를 주님께서 맑게 씻어주시고 흰눈보다 양털보다 깨끗해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다가오는 한 주를 또 한번 이겨내보라고 응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돌아오는 아들 향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마지막 네 번째가 정확합니다. 모든 행동은 좀 부자연스럽고 행동은 정확하지 않을지라도 이 행동을 하는 사람과 행동을 보는 사람의 이해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하게 입으로 통해서 전달되는 표현된 그 사랑은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지요. 새 삶을 살 수 있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 나는 예전에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이었고 또 매주 매주 나의 삶에 둘러싼 정리되지 않은 과거의 죄의 흔적으로 해서 언제든지 내 발목이 붙잡히는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만 나오면 너는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어졌지만 다시 찾게 되었다라고 늘 고백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몇 번 보았던 저요 그림이 화면으로 정지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꼭 아들은 아니고 딸일지라도 여러분을 향하여서 두 손 높이 들고 잘 왔다라고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들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개인적일 수도 있고 부끄럽긴 하지만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저희 아버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에서 평생을 지내온 아버지라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편차가 좀 있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노년에 들어섰으면서 한 4년 전에 뇌출혈로 한번 쓰러졌다가 다시 한번 회생하여서 지내고 있는 고향의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아버지와는 같지 않더라도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겠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나 역시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겐 어떤 아버지로 어머니로 살아갈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의 통화를 한번 시도해 보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관계에 있어서 생각지도 못할 부분에서 서운해지는 부모 자식 간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통화를 이번 주에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이소. 아버지, 비 오는가에? 안 온다. 전국적으로 비 온다길래. 말씀하이소. 아버지, 비 오는가에? 안 온다. 전국적으로 비 온다길래. 아유, 여름에 고생 많았지요, 아버지. 그 고생을 누가 다 말하겠습니까? 아이, 고생하는데, 뭐, 그게 조금 많이 끝났나? 아하, 그렇습니까, 야, 아버지. 코에 단내가 나도록 하는데. 어디요, 뭐 집입니까? 말씀만 하라, 한 게. 집이지. 일하러 비, 가려고 지금 완전히 준비하고 있어. 아하, 비도 좀 오고 해서 아버지 생각나고 해가지고 전화해 봤습니다. 이런 게뭐 대화지, 뭐 아버지 뭐, 뭔 일을 만들어야 됩니까? 알았어요.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참, 챙기세요. 입과 떡을 하면 조선은 다 먹는다. 오랜만에 이거 들으니까 기분 좋네요. 끝난다, 끊자. 요즘 뭐 드시고 싶은 건 없어요? 뭐, 드실 거 싶은 거뭐 사줄래? 사주죠, 당연히. 뭐좀 드릴까요? 응? 놔둬라, 마. 그만 놔둬라. 아니, 뭐, 사주는 방법이라도 제가 해줄 수 있으니까. 뭐, 좀 드시고 싶어, 예? 시영이 많이 사준다. 야, 우리 작은 누나가 진짜 효녀다, 그제? 효녀 아임마, 지 아버지, 지 엄마, 지 엄마, 저 병간호하고 일하고 하려면 됐노. 그러게, 미안합니다. 불효자가 내가 미안합니다. 언제든지 아들이 필요하면 전화해서 아버지에 야, 도 고맙다, 도통 말해라. 전화를 안 하니까 이거 아들 노릇은 못하겠네. 내게 주어진 목회를 또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야, 고맙다, 잘해라. 이게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막 주여 아버지. 일단 끊겠다, 이렇게 통화가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합니까? 좀 개인적이긴 하지만 저는 이 통화를 녹음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아주 일상적인 대화인 것 같지만 저에게는 이런 일상적인 대화도 너무나 의미가 있는 대화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야 상의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는 흐린 날씨만 봐도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먼 지역에 가 있는 아들이 생각나고 어떻게 지내는가, 별일은 없는가 돌아보는 이 인간 세상 가운데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저에게 너무 의미가 있는 이번 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이 갈수록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재산으로 인해서 많은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 육신의 부모가 다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될 우리 중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동일한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부모님을 떠올려가면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보면서 나도 좋은 부모가 되어야겠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는 부모의 마음을 나도 가져야겠다. 한번 생각해보는 주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연수에 서 있는지 다알 수는 없지만 그 인생의 위치에서 돌아봤을 때 좌우를 돌아보고
위아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혹시나 여러분의 좌우의 인생관계 가운데 지친 마음 또 소원해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성공을 하고 업적을 이루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요 또한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며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여전히 나를 안아주시면서 세상의 풍파들을 다 막아주는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더욱 의지해야겠다.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겠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코로나 오기 6개월 전에 개척된 교회라서 지금까지 버티는 것도 힘들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돌아온 탕자와 같은, 또한 그런 인생이 아닐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아바 아버지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 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곳에 바람 몰아쳐와 예수 살지에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잃을 수 없네. 사랑해요. 아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 나의 모든 것을 드려요. 아마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마지막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와 같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언제나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여 죄의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든지 우리를 죽었다 다시 살아난 아들, 잃었다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자랑스러워하시면서 하나님 살찐 송아지도 잡아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들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합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현실이 되어서 많은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여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며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많은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사랑하는 자매님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의 마음에 어떤 어려움과 또한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세임을 얻어야 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그의 인생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사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가오는 한 주도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나는 탕자와 같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겨울로 가는 중에 있습니다. 고향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친지들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믿음의 가정들 위해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마음을 늘 깨달아 이 땅에서 사랑하고 아껴주며 위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